아, 이승목 님이, 마크론 레인 자켓, 예, 하노버 96 선수들이 입고 있는 마크론 레인 자켓이 겨울용으로 괜찮아 보여서, 근데 제품이 이제 정보가 없죠. 저런 제품들. 왜냐하면 저, 마크론 브랜드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어느, 저기 뭐지, 프로팀에 지금 그 후원을 하는 것 같은데, 마크론사 제품은 기본적으로 품질이, 의류의 품질이 뛰어나지는 않아요. 네, 이제 아디다스 나이키랑 비교해서 어떠냐. 예를 들면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일반 스트라이크 버전과 비교하면 사실상 어떤 제품이 더 낫다 못하다 하기 좀 어렵지만, 나이키의 이제 베이퍼 제품과 비교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시각적으로 아니면 소재상으로도 좀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 마크론 같은 브랜드는 그 소재가 크게 좋을 게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이제 제가 그 보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카스토어, 그러니까 울부스나 뉴캐슬이나, 아 뉴캐슬 이제 기가 막히게 잡았죠 지금. 울부스 그 카스토어가 카스토어에서 만드는 레인저스 이런 팀들 제품인데, 제가 봤을 때 거기 프로라인 제품, 프로라인 제품이라는 건 이제 실제 선수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이제 거기 유니폼에도 프로라인이라 그래서 이제 나이키가 벌써 몇 년 전에 사용했던 레이저 홀을 지금 엘리트 당시죠. 나이키 엘리트 당시 사용했던 레이저 홀드로 쭉 넣어놓은 제품들이 있는데, 그 제품과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그 외 트레이닝 탑이라나 팬츠나 이런 걸 보면 설명상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도 크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한때 좋았던 것들이 뭐였냐면 그 언더아머 제품, 그러니까 사우샘튼으로 나왔던 언더아머 제품이, 제품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별볼 없었는데요. 쌍파울리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뭐지? 알크마른가? 네덜란드? 거기, 그 다음에 이제, 사우샘튼 이런 팀 후원할 때, 제품들을 보면, 실제로 쇼트, 팬츠, 그 다음에 레인자켓, 그 다음에, 뭐 트랭탑, 이런 제품들이 언더아머의 그 뛰어난, 그 품질, 이 그대로 잘 반영이 되어 있어서 사실 굉장히 좋은 제품이었어요. 근데 이제 언더아머가 뭐 축구하는 지금 어쨌든 지금 알렉산더 아놀드라든지 멤피스 데파인가요? 데파이가 지금 신고 있어서 그나마 좀 알려져 있긴 한데, 사실 의류의 지금 주요 팀들의 킷 후원에서 아탈레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언더아머에서 만드는 축구 의류를 지금 못 보는 게 좀 아쉬워요. 왜냐면 당시 제가 하나 갖고 있는 사우샘튼 레인 자켓만 하더라도 그게 고어텍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로 선수들을 다 입혔기 때문에, 팬츠도 나중에 어떤 소개할, 작년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던 것 같긴 한데, 팬츠나 쇼트도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마크론은 기본적으로 이승목님이 하나 알아셔야 하는 건 뭐냐면 대중화된 브랜드예요. 대중화된 브랜드. 그러니까 고품질을, 그러니까 의류상에서 고품질, 고퀄리티를 지향하거나 퍼포먼스상의 고기능성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스포츠 의류로서 저렴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지금 뭐 단체복으로 많이 사용되는 뭐 헌멜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하는 브랜드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 좀 특이한 거 하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뭐 예를 들면 아스톤 빌라라든지 그 다음 나폴리라든지 하고 있는 카파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카파 레인 자켓도 최근에 판매를 하면서 봤었는데 작년까지 굉장히 좋았었고, 그러니까 마크론은 뭐 굳이 추천드릴만 하진 않고, 예전에 마크론 그 일반 레인 자켓을 안 했었었는데, 그거는 뭐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크리마 뭐지 스톰인가? 그것보다 조금 못해요. 저는 이제 아스날의 크리마 스톰 작년인가 재작년 시즌 걸 갖고 있긴 한데, 방수 능력이 조금 더 개선됐고 스타일상이 조금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아디다스 클리마스톰도 2006년에 나온 뭐 아디다스 독일 대표팀 레인자켓 이런 거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거보다 차라리 그냥 국내에서 나온 푸마에서 나온 뭐 도르트문트라든지 아니면 맨시티라든지 그런 레인자켓 같은 걸 하나 구입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국내는 뭐 지금 나이키 이런 데서 많이 나오질 않으니까, 뭐 아디다스도 지금 티로도 올해는 안 나오고 있으니까 콘디보나 이런 것도 잘 그런 걸 알아보시긴 낫지 않을까 생각입니다.